네, 제천 스포츠 센터에서 불이 났을 때 건물 뒤쪽 비상계단 입구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방화문 너머로 시뻘건 불길이 보이시죠? 이렇게 열린 방화문을 통해서 검은 연기가 비상계단을 타고 올라갔고 인명피해는 커졌습니다. 방화문은 불이 났을 때 불길과 연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항상 닫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제천 참사 이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교훈 벌써 잊어가고 있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고 관공서에서조차 안전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준 기자입니다. 780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닫혀 있어야 할 방화용 철문이 층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방화문은 자동으로 닫히는 장치가 파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아예 닫히지 않도록 큰 돌덩어리로 괴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아, 그냥 엘리베이터 타러 들어갈 때안 불편하려고 열어놓고 다니는 것 같아요. 원래 열어둔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 수백 명의 손님이 드나드는 상가는 더 심각합니다. 방화문은 나무 조각으로 괴어 활짝 열어놨습니다. 방화문과 연결된 비상계단은 더 엉망입니다. 인화성 물질인 서류 뭉치 상자와 쓰레기 더미가 어지럽게 쌓여 있어 탈출로를 막고 있습니다. 도대체 불이 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건물 관리인에게 물었더니 저희가 이거 환기시키느냐고 이렇게 놓은 건데 아 그러면 이게 결로도 생기고 뭐 이렇게 세니까 이거 저희 손님들이 이제 항상 오시는 거니까 저희가 출근하면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안전 실태를 관리 감독하는 자치단체는 좀 다를까? 충주시청 사무실 복도에서 비상 계단으로 나가는 방화문이 군데군데 열려 있습니다. 항상 닫아두도록 법으로 정해놨는데 공무원은 민원인 핑계를 댑니다. 그거 이제 사실 다 닫으려고 여튼 이제 말발굽 같은 것도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다 저희가 처벌했습니다. 왜냐면 자꾸 지금도 열어놓기도 하고 사람들이 진짜 출입이 잦다 보니까 자꾸 열어놓게 되더라고요. 지자체조차 방화문 관리가 느슨하니 상공회의소나 체육시설, 새마을 회관 같은 공공기관 방화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화문을 강제로 개방하거나 비상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다 적발되면 소방법 위반으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불편하다고 열어놓은 방화문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1년 전 제천 참사를 아직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